결혼과 이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았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보내도 좋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보내는 것은 허락했지요. 모세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면 한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허, 불쾌시오. 우리 선생님 무척 바쁘십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그대로 두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귀찮으실까봐.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